굴붓으로 덩어리 낼게. 자, 여기 근육 뭐예요? 봉공근이죠. 이제 오늘은 이제 외곽을 여는 거. 어떻게 하면 외곽이 열려요? 네, 끝까지 그림의 외곽은 당연히 열려요. 원초적인 붓으로. 여기를 그려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예, 주름은 보는 대로 그리면 돼요. 비복근, 그죠? 네, 예. 비복근. 비복근. 쫙쫙 펴져 있는 부분은 쫙쫙 피세요. 예. 붓으로 이만큼 그렸죠. 옷은 몇 프로를 물붓으로 그리라고 했어요? 거의 다 물붓으로 그릴 수 있어요. 이제 차근차근 요런데 좀 밝은 거를 좀 없애도 되겠죠. 네. 물이 진짜 많죠, 붓에, 그죠? 끝까지 그리면 외곽이 열려요. 여기가 주름이 있다고 해서 핵심은 아니에요. 예, 주름이 모여서 결국 여기서 뼈를, 무릎의 모양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뒤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리면서 뒤로 보내야 되죠. 만들어졌어요? 두 붓으로 이만큼 만들었어요. 침착하게요. 그죠? 이제 마무리 드로잉 붓질 하면 돼요. 지금 드로잉 붓질도 이 붓 하나예요, 지금. 이 붓으로 다 그릴 거예요. 포물선으로 구조대로 이렇게 한 방에 그리면, 구조 결대로 그리면 이 덩어리 잘 나죠. 네.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청바지 보여줄게요. 세 붓으로 청바지, 무릎 부분 그리기, 그죠?